더 네. 잘생긴 것 같아. 그래요? 아, 그 소리는 그냥 맨날 듣네. 저희 교통방송이 17주년 됐어요. 네, 네 벌써 그렇게 됐네. 축하 한번 해주십시오. 네, 정말 엊그저께 개국한 것 같았었는데 네네.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. 네. 17주년이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. 그렇죠. 네, 네 앞으로도 더 크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네네. 더 멋지게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우리 개국 17주년 특집 관계방송은 지금 춘향제 행사와 같이 하는데 네. 예전에 제가 네. 그 김범룡 씨가 이도령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요? 했죠? 나 이도령도 하고 방자도 하고 다 방자도 했어요? 근데 저 이도령과 방자 어떤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은? 방자가 난 것 같아요. 방자가? 아 이거 또 본인이 그렇게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? 그걸 하다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이번에 2019년 시작할 때 무슨 소극장에서 시작하셨어요? 네, 작년에 올해. 네, 그래서 네. 또 만원 사례를 미루고 네네네. 또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데도 만원 사례를 미루고 네. 아, 요즘에 정말 가수 한번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만나려니까 네. 에너지를 내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도 하시는 가수로서 유명하지만 작곡도 잘 하시잖아요. 작사도 잘 하시고 제가 만약에 노래를 받는다 그러면 그 많은 작곡가 중에서 난 김범룡 씨한테 받고 싶어요. 네. 아, 같이 하면 돼? 아까 우 그게 뭐야? 안 할 걸 그랬네. 자,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교통방송 행사할 때마다 시간을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노래를 많이 들어야죠. 네. 네. 이번에 제가 작년에 낸 곡인데 네, 네. 아내를 위해서 만든 노래 네. 아내 해보겠습니다. 네, 박수!
지금 이 노래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불렀으니까 이제.